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용도 변경은 출제가 될 겁니다. 작년에 한번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용도 변경. 우리 요약집에 180페이지하고 182쪽에 있습니다. 15번 보시면, 자, 1번, 단독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여기,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 아까 몇개 있었나요? 네개 있었죠.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고 이 건축법령상 용도라고 하는 거, 건축법상 건축 용도는 29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호, 뭐 제1종 근생, 4호 제2종에서 29호 야영 양식까지 나오는데, 이때 이걸 말이죠.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들이다. 이렇게 1호, 2호 이렇게 같은 호에 속한다고 그래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에 이렇게 용도 변경한다. 그때는요,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좋아. 신고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해. 이게 신기하잖아요. 안 해. 너 봐봐. 여기 봐봐.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허가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 주세요라는 신청도 할 필요 없어.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 변경해 주세요. 라고 신청 의무도 없어요. 건축주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단독택을 가지고 있다든가 다가구를, 다중을 가지고 있어, 다중. 이것 어때요? 세입자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쵸? 근데 그걸 다가구로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축물로 기준에 맞게 용도 변경하면 돼요. 알겠죠? 각각 방 독립된 주거형태 하나로 욕실 만들어주고 부엌 만들어주고 방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필요 없다는 거. 건축가 받을 필요 없다. 건축 신고, 아니, 요,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용도 변경 신고할 필요 없다.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게 바로 1번 내용이거든.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변경한다. 그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되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뭔말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써서 X쳐요. 용도 변경 허가 필요 없다. 용도 변경 신고 필요 없다. 그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일종 근생을 의뢰수로 평가한다. 이것은 이제 이 아홉 개의 시설군과 그에 따른 용도군표를 암기해야 되죠? 그렇죠. 아홉 개의 시설군하고 그에 따른 29개 용도군의 관계를 암기해 두셔야 되죠. 자산. 그 다음 뭐예요? 전문. 그 다음에 용교. 좋아. 그 다음에 건축, 와, 대단하시네. 그 많은 것 중에 이걸 금방 이렇게 암기해서 뽑아낼 정도면 대단한 건데. 이렇게 지금 암기를 해놨을 거 아니, 머릿속에. 와, 근데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금방 나올 정도면. 합격하시네. 합격하셔. 그래도 대단하셔요. 자, 그래, 자산, 전문, 용교, 건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시설군에는 뭐가 속해 있냐? 자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산운창, 공위, 잠여장. 그렇죠. 잠여장. 그 다음에 전방발. 근데 이걸 천천히 쓰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써버려야 돼요. 문문, 종이칸. 그 다음에 영, 파눈수. 다 제2종 근생, 다중생. 교교, 은호수야. 교교, 은호. 수야. 그 다음에 근근 1, 2종, 1종, 2종 할 때, 2종, 종 다중생활 할 때, 주택이 두 가지, 단독, 공동, 주택,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달달도 해놓고 여기 봐봐. 이 상위 시설권을 하위 시설권 쪽으로 내려가면서 용대만다 할 때 뭐예요? 그렇지, 신고하고. 하위 시설권을 상위 시설권으로 용대만할 때는 허가 받고. 같은 시설권 내에서 용대만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 신청을 해야 되죠? 알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봐봐요.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받는다, 신고한다,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다. 그럴 때에는 그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는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제주도 세종시민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민 특별자치도지사. 여기는 기초자산시장이었거든. 얘네들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 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가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저 팔도 내에 있다 하면 도사한테 갈까?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갈까? 그렇죠. 시장 군수한테 가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서울 특별시 육대광역시 있다면 구청장한테 갈까? 광역시장 특별시장한테 갈까? 구청장에 자치구청장.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네들한테 가서 판다. 자, 이걸 알고 계시면 2번, 3번, 4번으로 문제 끝났어. 2번. 일종 근생, 여기 있죠? 일종 근생을 의뢰설로 용대받는다.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면 뭐예요? 허가 받아야 되죠? 맞고. 숙을, 바로 수로 변경한다. 숙을, 숙 있죠? 숙을 수로 변경한다. 내려가죠? 그러면 신고하죠? 맞고. 4번. 교를, 교 여기 있죠? 교를 판매설로 용대받는다. 올라가네. 올라가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공장 여기 있죠. 공장 여기 있네. 공장을 자동차 관리설로 용도 올라가죠.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신고 틀렸죠. 신고가 아니라 허가 받아야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바로 16번은 갈피 쳐버리고 넘어가서 17번 봅시다. 16번은 작년에 나왔는데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니까 보지 말고 17번을 보시면 건축물 용도 변경이다. 틀린 거. 1.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상호간 변경일 때는 용도 변경이죠. 상호간 변경일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대용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좀 같은 용도 매끄럽지 않은데 여기요. 지금 29개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1호 단독택 네 가지가 있다. 2호 공동 네 가지가 있다. 이걸 같은 용도라고 그래. 같은 용도 간에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얀 다 틀렸어. 마지막에 하얀 다 지워버리고 할 필요 없다. 2번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이거 이렇게 가면 허가 대상 올라가면 내려가면 신고 대상.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이든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은 용도 변경 마치고 나서 사용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맥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허가 대상이든 용도,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이든 신고 대상 용도 변경이든 용도 변경하게 되는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수성 공사까지 수반되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습니다. 근데 대수성 공사는 안 했어. 그냥 용도 변경만 하게 됐다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용도 변경하게 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하게 된 바닥면적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때 대수성 공사까지 수반되어서 공사가 진행됐다면 몇 종부터 이상의 용도 변경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 받아야 된가? 100제곱미터 이상. 근데 대수성 공사를 하지 않고 용도 변경만 했어. 그러면 몇 종부터 미만일 때는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는가? 500제곱미터 미만. 알겠나요? 5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바로 대수성 공사 수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 마치고 나서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여 준용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2번 하고 3번 묶어버려요. 동그랑 2번과 3번 묶어서 2번은
전제가 그래. 2번요. 허가, 그때 허가란 것이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으로서 허가 대상에 대한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바닥 면적의 100종부터 이상 이코, 이상 이코 써봐. 이상 인자 앞에다가 이상인 할 때 인자 앞에다가 이상 이코 이코 대수선 공사가 수판된 경우 이렇게 100종부터 이상이고 대수선 공사가 수반된 경우인 경우인 경우로서 바닥 면적의 100종부터 이상 경우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니까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3번 이후 경우에도 즉 100종부터 이상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을 하는 바닥 면적과 500톤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뭔 말일까?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무엇을 받을 필요 없다고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 면적과 100종부터 이상이고 대수선공사까지 수반돼서 공사가 끝났다면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하니까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대수선공사가 이루지 않았다. 그냥 용도 변경을 딱 했다. 그러면 그 바닥 면적기가 500종부터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용 승인 대상 아니니까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4번. 허가 대상은 이거죠. 올라가는 거죠. 허가 대상인 그런 용도 변경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그 바닥 면적기가 500종부터 이상인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물의 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그때 줄 거예요. 건축물의 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그 말할 때 같은 말로 건축사가 그 설계를 해야 한다. 그 말로 같아요. 누가 설계해야 된다고요? 건축사가. 유자격자가 해야 돼요.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요? 500. 그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일 때만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하여 건축과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대장 기재용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다. 복수 용도로 해서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보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공동택 건축을 촉진하게 하여 공동택을 일정한 요건의 작업한 구조로 하여 건축화를 신청하면 세 가지 규정을 120%까지 완화 적용해 줄수 있어요. 건축물의 용적률 동그라미,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120%까지 완화 적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공동택 건축을 유도하고 있다는 걸 답은 2번 받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건축물 관련 용어정의인데 옳은 거 이것은 177쪽에 있는데 1번 초고층 건축물도 쓴거 아실 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몇층 이상인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그렇죠. 그래서 자 그것도 줄거 봐요. 초고층 건축물 그것도 딱줄 것이고 줄 것이고 밑에다 그냥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그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으로 한다. 그 옆에 있는 거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거기다 줄 것이고 그것은 뭐냐? 그냥 고층 건축물 이렇게 써놔요. 고층 건축물이죠. 우리 요약 170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알아두세요.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알죠?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 200m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 제한 건축물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2번 지하층 잘 나오는데
건축물의 바닥이 지평면 아래인 층에서 바닥에서 지평면까지 평균 높이에다 줄 것이고 해당 층 높이에다 줄 것이고 얼마를 얼마 이상인 거냐? 3분의 1을 넘는 거 틀렸죠? 3분의 1을 얼마로? 2분의 1. 넘는 을 이상으로. 그래서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넘느냐라 이상. 넘는 것을 말한다 할 때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 그 달달달 해야 돼요. 지하층 층이 해당 그 평균 높이가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3번. 건축물부터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지붕과 가짜가 중요하고 지붕과 기둥,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하고 이가 건축물이거든. 건축물 딸린 시설물이 뭐 대문 담장도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딸리었으면 건축물에 해당해요.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해당한다 그래야 돼. 분리되어 있으면 공작물인데 딸려있으면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4번 맞아요. 조금 전에 했어. 그 다음에 5번 리모델링. 약자로 리증대 계획 써놔요. 리증대 계획. 그래 건축법상 리모델링이 뭐냐 그러면 리증대 계획 건축법상입니다. 건축법상 건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 계획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 증축, 대수선, 개축까지.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을까? 재축할 때 재축이 들어가 틀렸어요. 재축이 아니라 뭐? 개축, 개축. 그래서 리모델링이란 대수선에다 줄, 증축에다 줄, 개축으로 해가지고 개축 줄. 그래서 약자로 암기, 리증대케.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187쪽에 있는데 지하층,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제한다 그래.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한다. 그래. 산입하지 않는다. 제한다. 2번.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제해야 된다. 그렇죠? 그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제한다. 그때 줄 거 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한다. 그때 줄 것이고 지, 주, 피피 생각나요? 지주 피피는 제외되죠. 지하층 면적, 그다음에 지상 부속 용도 주차 면적, 그 다음 피나 안전구역 면적, 대피구 면적, 제. 2번 맞고, 5번, 3번. 건축주는 그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틀렸어. 해야 한다. 틀렸어. 할 의무 없다. 할 의무 없다. 설치할 의무 없다. 그래, 지하층은 건축주가 마음대로 바로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의무상은 절대 없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아까 했던 건데요. 2분의 1이죠. 3분의 2가 틀렸죠.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그래서 5번 건축물의 지하층 출입구 상호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산입한다를 지워버리고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4번은 중요하죠. 자 주요 구조부에 따라 줄 거예요. 주요 구조부는 약자로 뭐라고 암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 바, 보, 지, 주. 그래, 네 기, 바, 보, 지. 네가 뭐예요? 네 레프, 기둥의 기둥, 그 다음에 바다, 보, 지붕, 틀축이다. 머리자에 꼭 그게 있어야 돼. 사자 없었어. 그렇죠? 사 보면 지붕, 틀 맞죠? 주기다 맞죠? 사이 기둥할 때 산 없어. 그래, 틀렸고, 지하층 바다 할 때 없었어.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않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에요? 디귿하고 리을이죠. 않는 것이 않는 것.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고 넘어가셔서 6번 보겠어. 6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발코니는 그냥 편하게 읽어두세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A부를 연결한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 목적으로 건축물 A백에 접하여 부가는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이다. 그냥 읽어두시고 2번, 3번, 4번은 꼭 알아주셔야 되죠. 아까 했어요. 고층은 30층 이상이나 210m 맞고요. 초고층 50층 이상이나 200m 이상 맞고요. 4번,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특수구조 구조 건축물 다 줄 거예요. 특수
구조 건축물 따라 줄 것이고 182페이지 3개. 몇 페이지? 182페이지 3개 있어. 3개. 그래. 기둥과 기둥과 거리가 몇 미터 이상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말하느냐? 20미터. 있죠? 그 다음에 그 한쪽 것은 고정되고 한쪽 것은 지지되지 않는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부터 몇 미터 이상 도출된 거? 3미터. 그 다음에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그냥 읽어두세요. 5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셔가지고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보면 그 9번이 나올 겁니다. 이 9번은 221조부터 222조까지 있는데요. 건폐 용도는 꼭 시험에 나오죠.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데 1. 건폐가 용도 최단도는 무슨 법대로 따라가냐? 국토개법에 우리가 용도적별 건폐 용도 최단을 공부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그란 1번에서 4번으로 화살표 보내세요. 1번에서 4번으로. 그런데 건폐 용도 최단도는 그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아까 1번 국토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또는 완화 강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번에 국토개법에 따 일반법 이렇게 써요. 4번에 건축법에 따가 특별법 이렇게 써요. 그래 국토개법은 건폐용도를 규제하여 규제하는 법 관련해서 일반법, 건축법은 특별법 위치에 있어. 그래서 일반법의 그 기준을 특별법을 통해서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토록 규정을 해버릴 수가 있고 규정이 됐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완화 강화 다 할 수 있다는 거. 완화도 강화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버릴 수가 있고 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은 뜻이니까 뜻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건폐는 건대입니다. 건대. 건폐란 것은 건대. 건폐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리인가? 건축 면적 비리죠. 건대. 그렇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리를 맞았어. 만약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이들 건축 면적 합계로서 건폐를 적용합니다. 합계로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신 분 손 대보세요. 오, 100%네. 자, 3번. 용적률 뜻도 꼭 암기해야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리인가? 연면적의 비리다. 이때 연면적도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로서 합니다. 합계로서 용적률을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때 연면적이 무엇이냐? 연면적 뜻은 꼭 알아주셔야 되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 합계란 말 중에. 합계. 그런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네 가지는 제외 된다고 그랬지 아까? 지하층 면적 밑줄 밑에다가 지자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다가 지, 주, 피피 포함할 때 포함을 지워버리고 제한다 그랬죠. 포함을 제한다. 아까 지하층 어디냐?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도 주차 면적,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핀의 안정을 설치하게 되는데 핀 안정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층 아래에 있는 대평화 면적 이 네 가지 면적은 제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만 제한다. 연면적에서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40페이지 10번 보죠. 이 10번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222쪽에 있는데 대지 면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 대지 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 토면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확정됐다 그러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대지면을 산정하죠. 그래 이게 20m고 이게 10m다 그러면 야, 이 대지면적 얼마냐 그러면 이 대지면적은 여기다 둘레 망을 쳐가지고 물을 담뿍 담습니다. 그러면 수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을 수평 토면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설령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국어가 있다. 국어.
구가 있다. 또 여러 필지가 있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데이터가 특정되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데이터 안에 구가 있다면 구거는 빠진다, 포함된다, 다 포함돼 버려요. 하나의 데이터로 특정되면. 자, 이때 이 대지 면적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 폭이 2m밖에 안 됐다. 그래서 소요들비 4m를 법에서 요구했는데 4m가 안 돼가지고 이쪽에도 대지가 있다. 그래서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고 도로 폭은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소요들비 4m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지 안쪽으로 각각 소요들비의 2분의 1의 상당한 수평 그만큼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건축선이 대지 안에 확정되었다. 소요들비에 못 미치는 도라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어서 강제로 이렇게 후퇴해서 건축선이 대지 안에 확정됐다면 이 건축선과 대지 안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한다. 아시죠? 또 이쪽에 경사지 등이 있고 경사지 등이 있고 또 하하층이 있고 뭐 철도가 있고 선로비가 있어서 더 이상 장내 도로비를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소유들 미달인 이런 그 2m짜리 도로가 있다. 한쪽은 대지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 도로 양쪽 중 이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사를 기점으로 해서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 상당한 수평 거리만큼 후퇴한 선을 강률 건축선으로 긋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이 여기서 최대 4m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선이 딱 거지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도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제한다, 제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또 앞으로 도로 설치하겠다. 라고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셨어. 이런 것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로 딱 결정하셨다. 그 부지에 편입된 이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이렇게 알았어. 알겠죠? 뭐 이것도 이렇게 도로도 좋고 공원도 좋아. 하천 뭐냐 또 그 광장도 좋아.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도시군으로 딱 결정하셔도 그것도 도시군계획시설 하죠. 그런 도시군계획시설로 편입되게 될 그 대지도 전체 대지면 계산할 때 취한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자 여기에 이렇게 예컨대요.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 이 도로가 어마어마커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10m짜리 소요돌비 이상의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바로 관할 특별자치도사시 특별자치시장 시장수구청장이 건축에 힘을 가져서 여기 대지 안쪽에다가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딱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도시일 때만. 도시일 때만. 이때 도시일 때만 시가정비차 또 그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지 안쪽에다 아까 그네들이 건축에 힘을 가져서 도시일 때만 대지 안쪽에 딱 건축선이다라고 지정고시할 때에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을까요? 몇 미터 맞았어? 몇 미터? 4m. 이렇게 건축선이 거졌다면 여기 보세요. 이 시장수 구청장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선이 별도로 대지 안에 지정고시했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할까요? 제할까요? 포함. 좋았어. 여기까지. 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0번. 10번은 222쪽이 있다고 그랬죠? 자, 대지 면적 틀린 거. 10번. 잘했나요? 1.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트위머니로 산장시 원칙이다. 원칙 맞아. 원칙이라 써놓고. 2. 소요 넓이에다 줄거봐 4m. 4m에 못 미치는 넓이의 도로에 잡아요. 대지의 건축성이 제한인 경우에는 그 건축성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이 제한다, 포함한다? 제한다 맞죠? 못 미치는 넓이 도로라고 잡아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3번.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대지의 건축성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도 대지 면적에서 제합니다. 제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 도로 모퉁이에 이렇게 돼지가 있어요. 여기 봐봐요. 그래 자동차 통행 원활함을 도망해서 야 여기 모서리까지 이게 4m요. 뭐 여기 8m라 하더라도 8m가 아니 뭐 7m다. 둘 다 4m 이상이고 8m 미만이 도로가 교차하고 있어.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 근데 그 모퉁이에 돼지가 있어. 돼지. 이때 4m 이것도 7m면은 도로와 돼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 될 수 있고 도로와 돼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될 수 있어서 이 돼지 안에 건물을 치고자 하는 이 건물주는 여기에다 이렇게 건물을 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차가 이렇게 헤쳐나갈 때 방해를 줄 수 있어요. 모서리에 이렇게 건물이 나와 있으면 그래서 해전을 원하기 위해서 야 여기는 건물 칠 수 없어 라고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을 규제해 버립니다. 알겠죠? 이런 규정이 있어. 그래서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선이 딱 거졌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로 둘러싼 이 부분은 전체 대면 계산할 때 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걸 도로 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라고 그래. 가각전제 뭐라고 한다고요? 가각전제. 도로 가짜, 도로 가짜, 각자 모서리 각자. 그리고 자 도로 가짜 시험에 안 나온데 이것은 모서리 각자. 그리고 칼로 앞부분 잘라낸다 전자 덜째. 그래 이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거졌을 때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둘러싸인 이 부분은 전체 대면 계산할 때 빼냅니다. 이걸 가각전제라고 가각전제. 몰라도 돼.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알면 좋겠지만은 가각전제가 적용되었을 때 그 건축선과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은 그 면적은 전체 대면을 계산할 때 그 삼각형 면적을 제외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3번입니다. 포함이 틀렸어. 제외. 제외.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죠? 대전의 도시 군객시설인 도로 공원이 있다. 그러면 그 시설에 포함된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대지 면적은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이 있다. 건폐 따 줄까 봐요. 용률 따 줄까 봐요. 건폐율은 아까 이렇게 써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용적률도 용률 따 줄 것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죠. 대지 면적. 그래서 곱하기 지워버리고. 곱하기 100%. 그래 용적률은 이와 같이 대지 면적과 정말 관련이 있죠. 대지 면적은 용적률과 관련이 있고 건폐율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때 용적률 산정 역시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그 건축물이 아까 뭐가 있다면 제외된다고 했어? 지주 PP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 이 11번은 기출문제인데요. 도시역에 지금 있는 대지다. 그래 이때 건축법령상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줬죠. 이것도 222쪽을 준 아까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지금 한쪽에는 철도 설로부지가 있죠. 이렇게 쫙쫙쫙 철도 설로부지 그리고 도로가 있고 도로 철도 뭐 설로부지가 있어 설로 그리고 도로 폭은 3m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이쪽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모양새가 10m, 7m, 20m 뭐 이렇게 됐나요? 그래 여기 7m, 여기 14m,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0m,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20m. 야 이랬을 때 이 대지 면적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건축성과 대지 면적 계산 문제. 이렇게 서요들배 몸친 도로하고 한쪽에만 대지가 잡아있고 한쪽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철도 설비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강제로 이 도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이다라고 정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됐냐. 서요들배
상당한 수평거리 소요들비가 4m죠. 4m만큼 대자로 호텔에서 건축선을 긋게 돼요. 그러면 4m가 총 대자 한 척 들어오니까 여기서 3m 들어왔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m 들어오냐? 1m. 이때 이 1m 안에 이렇게 건축선이 들어와서 거졌다. 그러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면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1m를 빼면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7m에서 1m 빠졌다. 그러면 6m 남죠. 6m하고 이 길이가 10m면 이쪽 사각형 면적은 60제곱미터가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 사각형 면적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쪽 사각형 면적은 아까 전체 길이가 14m 했는데 여기 7m 빼면 이건 7m죠. 7m 곱하기 20은 140이 되죠. 140, 60하면 얼마예요? 60하고 하면 200이잖아요. 200. 자, 그 다음에 12번은 말이죠. 1번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1번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A100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평면 사냐 한다. 이렇게 A100이 없으면 A가 보면 기둥을 중심, 중심선에 딱 담으시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서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을 보시면 자 건축법상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법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만약 벽이라든가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은요. 있는 건축물은 그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평면적 바닥면적 산정하거든요. 근데 없어.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뭐 이렇게 이렇게 기둥으로 구획됐다 그러면 그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평면적 산정하는데 구획이 없으면은 이렇게 우산같이 건물을 쳐놨다 그러면 이 지붕 끝부분부터 대지 안쪽으로 대지 안쪽으로 각각 1m를 후퇴시켜요. 2m를 후퇴시켜서 그것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평면으로 바닥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1m 했다 체크하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건축물에 승강탑이 설치됐다면 그 탑이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정하지 않습니다. 3번 필로티 부분은 공농 될 때도 바닥면적 산입 시 산입하지 않아요. 한다가 틀렸어. 하지 아니한다. 공동층이 아파트 10대 뭐 다세대의 필로티 구조부 있잖아요. 1층에. 그러면 그것이 차지하는 부분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동태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5번 건축물 노대의 바닥은 난간 설치법과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A100이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1.5.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했던 건데요. 224페이지에서 보았고 아까 했어요. 그러나 그냥 한번 체크해 보죠.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그때 용적률 산정함 그것도 줄까 봐요. 용적률 산정함 그럼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이게 용적률 산정이라고 계산한다고. 용적률 산정함 이거를 용적률 산정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용적률은 이꼴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하죠. 100%로 그리고 분자인 연면적에서 제외 되는 거 있죠. 지주 pp 제외 된다. 이렇게 이걸 용적률 산정이라고 해요. 용적률 산정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건축법상 용적률 산정 함에 있어서 이거 함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 되는 면적 제외 되는 면적 그다 줄 것이고 지주 pp 제외 되는 면적 그다 줄 것이고 지주 pp 그러면 됐죠? 아닌 거 하면 지주 pp가 아닌 거 참 되죠? 1. 지하층 할 때 지했다 네모. 2. 지상층에 주차용 할 때 주했다 네모. 3. 피나 안전걸 때 피했다 네모. 그 다음에 4. 마지막에 대피공간 따 줄 것이고 피했다 네모. 5. 주민 공농설 X. 이건 전혀 무관하니까 이것은 용적률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제외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넘어오셔서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221조부터 222조 있는 것으로서 용적률은 얼마인가? 이것이죠.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인데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용적률은 얼마냐? 그럼 용적률을 계산하려면 먼저 여기다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분자의 내용하고 분모의 내용인데 분모가 뭐였어요? 분모가. 대지면적. 대지면적 얼마인가를 보면 되죠? 오, 2000이네. 2000 딱 쓰고, 2000.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나오는데 연면적이죠? 연면적 원래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같겠는데 뭐가 일단 빼버리라고 했어? 지하층 빼버리고, 지상 부속용 주차장 빼고, 피난용 대피용 이런 거 있으면 빼버리고 나머지만 합계하면 되죠. 그럼 뺄 게 뭐가 있냐. 두 번째 동그라미 지하층. 동그라미 세 번째 지하층 XX 쳐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는 지상의 1층 피로티 구조의 전부를 부속용 주차장으로 썼다. 이것도 X죠. 빼버릴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봐봐. 지상 2, 3, 4, 5, 6, 7층은 업무실로 쓰고 있다. 각층 800이다. 이것만 뺄 게 없네요. 다 합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2, 3, 4, 5, 6, 7, 6개죠. 6개 층에 곱하기 800 하면 6, 8은 48. 6, 8은 48.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6, 8에 48이니까 이렇게 4,800. 4,800이 나왔어요. 분자에 4,800.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하면 약분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 이렇게 날리고 이거 하나 날리고 그러면 480을 2로 나누면 되겠네. 480을 2로 나면 2, 2는 4, 2, 4, 8, 240%다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은 17번 볼까요? 17번. 17번도 기출문제인데 약간 좀 생각을 하게 그럼 출제가 돼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택인 건축물이다.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고 2, 3층.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인데 하바니까 200이 되네요. 100배. 그 다음에 지붕이 경사 형태네요. 그 말이 중요해요. 경사진 형태다. 그 말이 중요해요. 다락은 1.7m다. 다락이 있는데 경사의 형태의 지붕 아래에 있다. 그러면 다락의 층과 몇 미터 이하면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가? 1.8m. 이걸 알아야 돼요. 다락의 층과 1.8m 이하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아. 그리고 그 대지 면적 200이다. 용적률은 지금 200%다. 층, 그리고 건폐율은 50%다.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 했나요? 대지. 그렇죠. 대지 면적은 여기 보니까 대지 면적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0제곱미터예요. 근데 여기에 건폐율은 지금 얼마 허용하고 있냐? 최대한도 건폐율 얼마인가요? 아니 건폐율 50%예요. 50%면 1층 건축 면적 잡을 때 최대 얼마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0까지 잡을 수 있죠? 100까지 잡을 수 있잖아요. 1층 보니까 100 다 써먹었네. 주차장 660, 주민 공동설 40 이렇게 써먹어버렸죠? 그러면 건축 면적 가지고 더 확장할 건 없잖아요. 건축 면적은 다 써먹어버렸죠? 건폐를 통해서 더 써먹을 거 없어. 그래? 근데 이 대지의 용적률 얼마 적용된가요? 용적률. 용적률은 200%죠? 여기 봐봐요. 용적률이 200%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의 2배까지. 대지 면적의 2배까지 이걸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면적. 대지 면적의 2배면 400까지 잡을 수 있다. 그 말이죠? 400, 처음부터까지.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설령 이게 있더라도 이거 포함해서 400이에요. 이거 제하고 400이에요. 이거 제하고. 지하층 땀 그 빼버리고 지상의 부속용 주차장 땀 빼버리고 피난용으로 대피만 있다면 그 빼고도 400까지 잡을 수 있어요. 400까지 잡을 수 있는데 이미 얼마를 써먹냐? 400종. 400종 써먹어버린 것은 2층 100, 3층 100 이렇게 써먹었죠. 200 써먹었죠. 1층 주차장은 빼버리고 400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민 공동설 이건 포함되죠. 그래서 이미 써먹었던 것은 240을 써먹었네.
앞으로 더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얼마까지 증축하느냐? 100, 60 이거예요. 이해되죠? 160. 그래서 답은 뭐냐? 4번이에요. 4번. 알겠나요? 자,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공법에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버리고 일단 유보시키는 게 좋아요. 한글로 된 것부터 먼저 푸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 하려면 지금 같이 푸니까 그렇지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유보 조치하고 한글로 된 것 먼저 풀어보고 시간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19번. 19번은 건축물 층수 높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224쪽이 있는데요. 자, 1번 아까 했습니다. 건축물 지하층은 층수를 계산할 때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평균한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한번 더 평균한 그 말 틀렸어.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이렇게. 자, 그래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 건축물의 층수 계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지표면 땅바닥,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층, 지하층이죠. 지하층이 있고, 지상층이 있는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잖아. 근데 여기 재보니까 16m, 여기 20m다. 그래, 이때 이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니까 이 건축물의 층수는 얼마냐? 그러면 이 높이만 보이지 층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높이 대비 4m마다 하나층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 4, 16, 4층이라 하고 여기는 4, 5, 25층이라 하는데 이같이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은 가장 많은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보니까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하층은 층수에 대해서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 1번 건축물의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그중 그 말 하나 썼어요. 가장 많은 그 앞에다가 가장 많은 그때 가짜 앞에다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2번 층수를 산재하는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층으로 산재한다. 맞고 3번 그런 층 높이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표면부터 상단까지 높이로 맞아요. 4번 건축물을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피로티의 층고를 제한 높이로 한다. 뭐 이런 규정되어 있으니까 받으세요. 피로티는 높이 계산할 때 빼줍니다. 그 다음에 5번 층고, 층의 높이를 우리말로 한자는 층고라 합니다. 윗면, 윗면 똥감치, 윗면에서 윗면까지다. 윗면에서 윗면 그 말 중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1번 보고 21번 21번 보면 지하층이 두 개 층이고 그다음에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은 면적은 600인데 그중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고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 높이는 16m다. 이 건축물의 층수는 얼마짜리냐 이거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지하층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지하층. 그리고 이게 바닥 면적이 600인데 여기 300에 해당한 것은 높이가 얼마냐? 12m. 여기 300에 해당한 것은 높이가 얼마냐? 16m다. 16m. 16m면 이 건물은 몇 층짜리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3, 4, 12. 여기는 4, 4, 16. 그러면 4층짜리죠. 4층짜리.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은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